아이씨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욕설의 신고식. 네, 욕설의 신고식인데요. 제가 데뷔를 해서 무대에 서면서 울컥했던 적이 딱 두 번이었어요. 그 얘기인데요. 케이블 음악 프로에서 처음으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근데 엄청 설레잖아요. 데뷔 무대니까. 꿈꾸던, 네, 꿈꾸던 데뷔 무대니까. 드디어. 그래서, 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갔는데, 네. 그날이, 보이그룹이 그날 많이 나오는 날이라서, 여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딱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첫 마디를 부르자마자, 욕이! 막, 욕이 막. 아니, 왜? 연습은 하고 왔냐? 막 이러면서. 오, 그게 다 들려요, 무대에서도? 네, 진짜 다 들려요. 그러니까 발라드라서 조용하니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여기서도 욕을 하고 저기서도 욕을 하고 갑자기 이 돼지 같은 게! 막 이러고 이 돼지 같은 게! 막 이러고 되게 되게 뚱뚱했었거든요, 데뷔했을 때. 진짜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괜히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유 씨 얘기 들어보니까. 예. 정말 아이유 씨의 집중력에 대해서 정말 좀 존경합니다. 왜냐면 처음 무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 놀 수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질문. 나는 미안합니다. 야, 연습을 하고 왔냐? 그럼요, 신인인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냐면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아, 정말 되지 않고. 그 노래 부르는 3분이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지고. 맨날. 진짜로 뭔가 희망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노래를 부르면 관객분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기는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제 이름을 알고 응원을 해주시는 건 아니라도, 미아 그 망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예. 저는 관객분들이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소행이 네. 됐구나. 네네. 면역이 됐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조그만 그 응원 소리라도 있으면 그냥 그게 막 신이 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아가 그게 되게 약이 된 무대였죠. 오히려. 그래서 좋은 날 됐을 때도 갑자기 인기가 너무 막 많이 찾아주시고 막 여기저기서 막 네, 사랑해주시고 이러니까 그게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좋은 날 이후부터가. 그런데 또 한 번 또 좋은 날 때 울컥했던 게 또 있었던 게 좋은 날 이 겨울이었어요. 작년 겨울에 나온 노래라서 역시나 겨울이었는데 무대를 하는데 그날 제 팬분이 딱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여자분 딱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진짜 딱 한 명이. 딱 한 분. 네. 딱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 응원법이 뭐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거지 우유 빛깔 아이유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여자분 혼자서 일당 100을 하신 거예요. 정말. 아, 열심히 그게 바쁘신데? 여자분 한 분이신데 그게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도 언급한지. 네, 저 귀 안 죽이시려고.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근데 마침 그날 제가 1위를 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냥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뭐 엄마 아빠보다 그 친구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오늘 앞에 혼자서 응원해주신 팬분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고 한 진짜 갑자기 눈물이 우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팬분이 혼자 앉아서 응원해주셨어요. 목이 터져라.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훈이랑. 엄청 감사할 거예요. 네, 그 친구 때문에 느낀 게 저는 네. 원래 목표 같은 게 크게 없어요. 네. 원래가. 욕심도 없고 1위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고 우리나라 최고 여가수가 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고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거의 가수 데뷔라고 처음으로 목표가 생긴 게 적어도 내 팬들은 챙길 수 있는 가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가수가 힘이 없고 주눅들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수가 힘이 없고 주눅이 들어있으면 예. 팬들도 팬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내 팬들 기다려주는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걸 그 친구를 보고 제가 처음으로 목표를 했어요. 강심장에서 그래서 특별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디 정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여보세요? 크게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을 크게 한번. 소희야. 정소희. 소희야. 소희야.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특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특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계속 아니, 소희야, 계속 끌어. 우리 카메라를 보고 우리 네. 아이유를 사랑해주는 모든 팬분들께 한 네. 번씩 전해주세요. 요새 정말 음악방송에서 응원 소리가 너무 커서 노래 부르다가 진짜 막 감동받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까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팬들 기다려주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